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은 목요일 새벽 0시 24분입니다. 사실 저는 사무실에 방금 전까지 있다가 왔거든요. 편집할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조금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게다가 날씨가 갑자기 엄청 이제 무더워져서 한국도 이제 완전히 여름이에요. 되게 더운 상태인데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반다이 어떤 라이브 영상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서 보고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그동안 반다이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그래도 좀 몇 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라이브 퍼포먼스보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이 아마 관객들의 반응이 최고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반다이 라이브 리액션 비디오를 또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사람들과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태는 꽤나 장기화될 것 같고 아마 내년까지도 보러 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반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한 영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연은 영작을 해보니까 Shake the Music Stage with Banda라고 되어 있어요. 반다가 어떤 페스티벌 같은 공연 헤드라이너로 나선 공연이죠. 관객들의 떼창이 기가 막힙니다. 반다가 거의 뭐 최고의 랩스타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관객들이 그의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따라 부르고 하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조금 오랜만에 반다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피곤한 상태니까 평소와는 다른 조금 나른한 저의 리액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반다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텐션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o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Rock festival, yo. Yo. Yo, 거의 뭐 우드스탁인데? 와. 와. 오, 슈퍼스타야. 야, 와, 에이, 에이, 야, 따라 부르는 거 봐. 반다 뒤에 여성 댄서 댄스가 너무 웃겼어. 와 사람 봐. 몇 명이야 이게? 야.
한 3,000명은 넘어 보이죠? 사실 제가 반다의 Back in the Day라는 곡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J+O를 하기 전에 워밍업 같은 곡? 좋아하시는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래퍼 중에 허클베리 피라는 래퍼가 있어요. 허클베리 피는 이제는 약간 전설적인 래퍼가 됐습니다. 그 허클베리 피가 주관하는 분신이라는 콘서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진짜 허클베리 피의 진짜 팬들이 오는데 콘서트도 티켓이 열리면은 2분이나 3분 만에 다 막 매진이 되는 정말 그 콘서트에 가면은 반다처럼 허클베리 피가 랩을 잘 안 뱉어요. 왜냐? 관객들이 벌스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안 놓치고 다 따라 부르니까 거의 다 관객들이 다 불러주는 콘서트가 돼버립니다. 약간 그런 광경을 보는 것 같아요. 허클베리 피의 분신 콘서트 보는 느낌이에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반다의 랩 가사를 다 따라 부른다는 게 이게 아티스트한테는 진짜 복이지. 요즘은 저는 핫보이도 예전에 되게 좋아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J+O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머스카가 막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이 곡에서 느껴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아. 야 와 퍼포머가 라이브를 안 해! 관중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와. 와. 아, 나 이 파트가 너무 좋아! 와 야 뭐 하려고? 뛰어들려고?
관성우도 RXT네. 와, 이런 공연이 다 있어? 퍼포머가 랩을 안 뱉어. 관객들이 알아서 다 불러줘. 야, 이 곡은 진짜 카보디아의 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곡인가 봐요. 백인더데이 부를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랩스타가 아니었어. 슈퍼스타였어. 와, 이 정도로 인기가 많단 말이야? 어떤 분이 저한테 구독자분인지 시청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서는 힙합 음악이 인기가 없어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 영상만 보면은 아닌데? 힙합이 짱인데 완전히? J+1은 제가 봐도 명곡이에요. 뭐 제가 캄보디아 힙합의 막 오랜 역사까지 막 들여다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한 2018년, 2019년 곡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막 들어보고 있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비교해가면서 확실히 반다의 J+1와 핫보이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캄보디아 힙합 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게임 체인저다. 반다는 게임 체인저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인 저로서도 정말 야 이거는 미친 곡이다 라고 생각됐던 곡이었습니다. 라이브에서 관중들이 반다가 굳이 벌스를 내뱉지 않아도 다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노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반다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들 중에서 가장 저도 신났고 되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디드웨이의 한국 공연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계셨고 한국 공연이 있었던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으로는 디드웨이의 한국 공연 퍼포먼스에 대한 라이브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TV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